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대비해서 일제강점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세부적인 내용이 잘 이해되니까, 분명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시기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주요 키워드와 흐름, 이야기의 흐름을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의 통치 방식은요,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 40년대 이렇게 통치 방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1910년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 일본이 우리를 딱 강제로 병합하고 나서 1910년도에 가장 먼저 했던 통치 방식은 바로 아주 무섭 무섭게 통치하는 거였어요. 무섭게 통치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아주 무섭게 통치했다라고 해서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섭게 한 통치죠. 무서운 거, 뭔가 이때 공부하실 때 무섭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뭔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약간 이런 것들은 1910년도에 다 담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보면 뭐 조선 총독부에 조선을 총 감독하는 총독도 군인인 무관 출신만 가능했고요. 경찰도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인을 상대하는 헌병 경찰이 조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뭐이 경찰이 왜 무서운데요? 이 경찰한테는 무엇이 있었냐면 즉결 처분권이라는 즉석에서 바로 무언가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즉결 처분권으로 보통 뭐를 때렸냐면 태형을 때립니다. 멋진 방탄소년단의 뷔가 아니라 태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진 많이 봤죠? 네,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인한테만 그리고 비밀리에 적용됐고 그리고 뭐옷다 까고 응? 떡갈나무 이렇게 무거운 거 아픈 걸로 해가지고 막 때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어떤 정당한 절차 없이 즉결적으로 헌병 경찰이 했다. 이렇게 무섭게 통치하던 시기니까 당연히 숨도 쉴수 없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거 없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 자유 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시대예요. 아주 무서워요. 헌병 경찰, 즉 그때 순사라고 불렀는데요. 이 순사가 지나가기만 해도 울던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칠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숨도 쉬기가 힘든 상황이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방식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놀렸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야 됐어요. 식민 통치를 할 재정적인 기반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일본은 돈을 많이 이렇게 뜯어가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 10년대에는 어떤 경제 정책, 어떤 삥을 뜯는 정책을 실시하는지 봐야 합니다. 1910년대 일본이 삥을 뜯으려고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돈 가장 많이 벌려면 이거 사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저도 사고 싶습니다. 바로 땅이에요, 땅. 이때도 일본은 토지를 조사해서 뭔가 토지, 조선에 있는 토지를 다 이렇게 뺏어가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한 사업이 바로 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그냥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해서 뭔가 이 토지 주인 없네? 그럼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하려고 토지를 조사한 거죠. 조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 뭐야? 이런 거왜 해? 라고 하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데요. 그 그럴듯한 명분이 뭐냐면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준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대적이라는 말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야, 너네 토지는 갖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땅인지 정확하게 증거가 없네.
그러면 우리가 근대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토지 소유권을 좀 줄게. 이 땅이 누구 거인지 제대로 신고하면 우리가 이 땅이 너 거야라는 증거도 만들어줄 거고, 그래서 근대적으로 너네도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어떤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토지 조사 사업을 할때 기본은 뭐냐면요. 이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증거를 가지고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해요. 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신고하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미신고 토지가 생겨나요. 이 미신고 토지는 결국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고,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일본의 토지 회사 소유가 되고, 그리고 일본인의 소유가 되죠. 그럼 우린 궁금해요. 아, 그럼 신고하지. 하지만 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굉장히 많았어요. 절차가 복잡했고, 신고 기간이 짧았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고, 또 우리는 이게 사실 누구 건지 모르는 공유지가 많았거든요. 이게 누구 소유자지? 누가 가서 신고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소유자가 증거를 가지고 직접 신고하라는 원칙에 조금, 잘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지가 일본의 것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이 또 우리의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 경작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헷갈린데요. 오늘은 간단히만 얘기하면 사실 내가 경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A라는 토지에서 경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토지는 제 소유가 아니에요. 제게 아닌데 저는 이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즉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은 아니지만 여기서 계속 농사지을 수 있었거든요. 눈치 보지 않고 심지어 제 자식도, 제 자식의 자식도 이 땅에서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 땅을 가진 소유자가 함부로, 야야, 나가.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작권,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디 농사 지어야 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일본이 이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헐, 내년에는 그럼 어디서 농사 지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으로 전락해버리냐면, 매년 매년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계약제, 계약을 해야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계약제 농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네.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어떤 경제 사업을 하냐? 회사령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우리가 돈 있고 조건이 되면 회사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돈 있고 조건이 있어도 조선총독부의 허가, 즉 허락을 받아야지만 회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일본은 한국인의 기업이 혹시라도 많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또 더불어서 지금 일본의 자본이 막 성장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의 자본이 갑자기 조선에 딱 이렇게 눈길을 팔아가지고 일본은 확 성장해야 되는데 일본의 자본이 한국으로 빠져나올까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어 회사를 세울 때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억압된 시대,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억눌렀던 시대가 바로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1910년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자마자 굉장히 무섭게 통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죠? 잘 아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에 좋아요. 와. 3.1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3.1운동. 이 3.1운동은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돼요. 어떤 사료를 보면 이 직결처분권으로 태형을 맞은 사람들이 왜 맞았냐면, 아파서 자기 앞마당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는데 게으르다는 벌로 인해서 태형을 맞았던 기록도 있어요. 그런 시대잖아요. 뭔가 내가 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조차도 뭔가 그 즉석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독립하고 싶어요. 라고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이 배경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3.1운동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3.1운동의 배경을 연결시키다 보면 1910년도에 우리가 저항했던 모습들까지 함께 볼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1910년도에 무단 통치가 지속되니까 우리는 뭔가 저항운동을 제대로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저항운동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무섭게 잡아갈 게 뻔하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배경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국내에서는요, 비밀결사가 만들어집니다. 비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비밀로 하지 않으면 잡아가니까 만들어지고요. 대신에 국외에서는 많은 독립군 기지가 생겨납니다. 많은 독립군 기지가 생겨나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조차도 역사를 전공했던 저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외우기 힘들어하는 파트, 이 부분. 굉장히 저 만주 지역, 간도, 그리고 연해주, 그 미주 지역까지 많은 독립군 기지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이름도 많고, 학교 이름도 많고, 군사 뭐 이름도 많고, 이런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외우기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이 외우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화 속에 보면 막 봉오동 전투나 무슨 전투 암살이나 이런 영화 보면 막 멋지게 막 독립운동가 하시는 분들이 독립군 분들이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배경. 왜 그렇게 그들이 싸울 수 있었냐? 바로 1910년대 이렇게 독립군 기지가 국외에 마련돼서 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30년대에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어떤 독립군 기지가 있었는지를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뭔가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지려면 그냥 탁 생겨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지를 만들려면 돈이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만드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돈을 후원해주나 후원해주거나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단체들은 똑똑이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이 학교에서는 바로 군사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 자료에서도 알수 있듯이 항상 그 지역마다 이걸 후원해주는 단체, 그리고 학교, 군사, 더 나아가서는 어떤 광복군 정부 이런 것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국내와 국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있었던 시대지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도 3.1운동의 배경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한참이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요. 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이 나면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되는데요. 바로 윌슨 대통령이 말했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민족 너희들이 스스로 자,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뭔 말이냐? 너희들이 너희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말은 우리가 독립을 원하면 우리가 그 독립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뭔가 세계에서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독립하고 싶어요. 우리 운명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지지의 어떤 선언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만주 독립운동가들이 대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거나, 자, 아니면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 스스로 운명 결정하라고 했지? 오케이, 우리가 운명 결정할게. 우리의 운명은 일본에 해방되는 거야. 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마구마구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바로 어떤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우리의 의견을 했고, 이게 3.1운동의 배경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곧 독립이 될것 같은 뭔가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이러한 열기는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려줄까? 그냥 독립의지만 보여주면 되니까 총과 칼을 들고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주자. 근데 이왕 할 거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거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만세 운동을 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야기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3.1 만세 운동이 처음에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이유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바로 평화적. 그런데 플러스 모두 다 우리 의견이 이래요라고 하면 좋으니까 대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월 1일에 3월 1일에 고종의 장례식에 맞추어서, 장례식은 3월 3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3월 1일에 장례식에 맞추어서 대중들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만세운동을 외치면서 우리 독립하고 싶어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대규모 탄압을 하게 되고 학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명한 제암리 학살 같은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폭력적으로 우리의 평화 시위를 탄압했지만 이 3.1운동이 가져다준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3.1운동의 결과와 영향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3.1운동이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거는 있어요. 자, 이건 하나의 의이고 결과지만 중요한 건첫 번째, 그 유명한 우리 맨날 영화 속에서도 나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드디어 수립됩니다. 물론 1910년대도 무슨 정부, 무슨 정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키워드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런 운동을 하나의 단체에서 뭔가 구심점이 있게 딱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단체들이 많으니까 정신없는 거야. 힘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딱 세워서 좋아. 우리 힘을 합쳐서 이 하나의 정부에서 우리의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이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최초의 공화정 정부예요. 물론 공화정을 지향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딱 등장했던 최초의 공화정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권 분립을 했고 연통제나 교통국 같은 걸로 임시정부가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하려고 했고 지원하려고 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 아픈 결과가 있는데요. 민족주의자가 조금 분열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다 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화를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이 세계에서 사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것도 사실 조그만 조항은 단 패전국의 하나인 거였는데 일본은 승전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자가 분열이 됐어요. 어떻게 분열이 됐냐? 그냥 이 현실에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절대 그럴 순 없어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분열이 있었고 플러스 여기에 이제 1920년대에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냐? 바로 사회주의자. 한쪽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결과이자 영향은 일본의 충격이에요. 네. 일본은 1910년도에 이렇게 무섭게 통치를 하면 우리가 찍소리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찍소리는커녕 엄청난 소리를 냈죠. 독립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아, 얘네들을
찍어 누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겠다. 그래서 마치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내기하는 그 해와 바람의 내용 아시죠? 그거를 뭔가 본 것처럼, 아, 그럼 우리가 그냥 얘네를 막 누르는 게 아니라 더 뭔가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차라리 친일파를 만드는 게 어떨까? 차라리 이 민족을 더 분열시키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즉 뭐냐? 이 결과로 인해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꿔요. 무단 통치에서 바로 20년대 통치인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네, 문화 통치. 그러면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우리는 20년대 이 문화 통치의 방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의 통치 방식과 저항을 살짝 정리해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1910년대에는 아주 무섭게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방식으로 통치를 했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소유자가 증거를 가지고 직접 신고하게 했고, 뭐 경작권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령도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억압되고, 뭔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3.1운동으로 우리가 독립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 배경이 뭐냐? 이미 국내와 국교에서 이런 무섭게 통치하는 시대지만 우리 독립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면서 너희 운명은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라는 방침에 따라 그럼 우리가 우리 운명 스스로 결정할게 우리는 독립하고 싶어라는 의지가 국외와 국내에서 퍼질 때쯤 그래서 3월 1일 날 사람들이 우리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을 했죠. 물론 이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조금 잠잠해졌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약간 현타가 왔고 이게 뭘까라고 해서 민족주의자가 조금 분열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20~30년대 중요한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일본은 이런 3.1운동의 충격을 받아서 아 우리가 무섭게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네. 그럼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